멀쩡했던 지하차도가 순식간에 물에 잠기면서 14명이 생을 마감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. 오는 23일이면 참사가 일어난 지 꼭 100일째가 됩니다. 사흘 앞둔 오늘 유가족과 생존자들이 추모 행사를 열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. 이지현 기자입니다.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희 청주시는 그 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은 없습니다. 그래서 조사 중이다. 책임이 없다. 국정감사에서도 최고 책임자들의 답변은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. 참사가 난 지 100일이 다 돼가지만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. 결국 다시 거리로 나선 오송 참사 유가족들. 가족을 잃은 분노를 토해냈습니다. 중대 수민지 즉각 기소하라! 더 이상의 참사를 멈추기 위해 책임질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며 충북지사와 청주시장, 행복청장을 직접 겨냥했습니다. 이런 참사가 발생하실 때마다 그 처벌은 항상 하위 공무원이었고 그러니까 우리 최고 책임자들은 거기에 대한 책임의식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. 그날의 기억이 생생한 생존자들도 목소리를 보탰습니다. 엉망이 돼버린 일상을 호소하며 검찰은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기소로 답하라고 요구했습니다. 여러 가지 후회들과 참사의 트라우마로 잠을 못 이루곤 합니다. 최고 책임자들을 엄벌하여 사회에 경종을 울려주시기 바랍니다. 최근 항소심에서 부산 초량 지하차도 참사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이 같은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정조사와 함께 독립적인 조사기구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. 실체적 진실에 훨씬 더 접근을 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국회에 강력히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거고요.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이 맞게 된 100일. 유가족들은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부디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.